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인의 일상. 우리 기억 속 저편에 자리하고 있던 하나. 주어진 시간은 단 12주. 5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왔던 바둑. 바둑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나타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써내려갈 놀라운 기록. 12주의 기적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두 초짜 바둑계 입문하자마자 다양한 공격 기술과 쉬우면서도 어려운 듯한 바둑 영어를 하나둘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력 1주차 초짜 이정은에게 다가온 시련. 지금부터 같이 지켜볼까요? 아직 2주차 수업이 끝나지 않은 김만수, 이정은 커플. 몸풀 기고 남은 시간은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나가지만 나갈 때는, 끝나서 나갈 때는 울면서 나간다는 혹독한 시련을 혼자 연습? 호랑이 김만수 선생님의 특훈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아는데? 근데 나 진짜 진심 갑자기 짜증나. 갑자기 머리 올라 짜증나. 선생님과 손잡고 가자. 어려워지는 바둑 내용에 머리 아파하던 정은 씨의 마음도 모르고 꼬마 숙녀의 손을 잡고 나타난 만수 선생님. 자. 아, 대박. 자.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김만수 프로의 애제자 스민이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네. 진짜로 하는구나. 아이들하고 승부가 가장 순수해요. 그 아이들은 뭐 봐주거나 그런 거 없이 직선으로 잡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기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실은. 제4국, 죽느냐 사느냐. 몇 살이야? 이제 8살 됐어요. 아, 그래. 어떻게 인사하고 드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꼬마 숙녀 수민이와의 세기의 대결. 한 달 전, 채국 씨와 알까기를 하던 정은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제법 바둑다운 바둑을 두고 있네요. 수민이가 안 봐주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호랑이 만수 선생님께 배운 대로 단수 치며 사망선 쪽으로 돌을 몰아가는 정은 씨인데요. 연이은 공격!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정은 씨. 승부사 기질이 발동된 것 같네요. 어라? 아, 거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야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민이도 도망가기 바쁜데요. 결국 돌고 돌아 제 길을 찾은 정은 씨. 우리 꼬마 숙녀가 조금 당황한 듯하죠? 초반 형세는 정은 씨가 살짝 우세하네요. 큰 고비 넘겼다. 이제 좀 탄력 좀 바뀌었다 생각을 많이 했죠. 큰 고비는 넘겼지만 기력 1년의 어린이는 이길 수 없었나 봅니다. 상황이 역전돼 버렸는데요. 갈피를 못 잡고 바둑판 위에서 헤매던 정은 씨. 이대로라면 지난 시간에 배운 축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흙이 잡혔죠? 요거 먹으려다가 망했어요. 여기
센데?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얄짤 없더라고요, 진짜. 진짜 나 황당. 솔직히 얄짤 없더라고요.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아니, 분명히 8살인데. 아,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엄한데 노니까 제가 또 다 먹혔어요. 자, 만수 선생님의 친절한 해설 들어보시죠. 수민아, 흙이 언제 되면 뱀이 잡히지? 흙이요? 네, 흙이 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 두면은, 자. 흙이 늘 수밖에 없네. 그럼 여기서는 흙이 어디로 이제 잡을까요? 이렇게요. 여기 두면은. 자, 이게 항상 다 이제 서로 잘하고도 마지막에 한 수 잘못 떠서 그런데, 자, 숨이 이렇게 두면 이 형태가 뭐죠? 축. 네, 축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이거 둔 게 잘못 떠서, 여기 두고서 여기 두니까. 됐어. 언니 생각보다 잘 두지? 지금 급 당황했지만. 생각 안 했는데. 생각 안 했어? 자, 이 판은 100이 이겼어요. 자, 이제. 결국 정은 씨가 지고 말았네요. 되게 터프하다, 너. 한편 조현우 최고 커플의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안 보이네요. 어디 있어요? 아, 차가. 아, 올림픽 때라고 꽉 막혔어요,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아, 마음도 급하고. 아,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완전 지금 멘붕이어가지고 큰일 났네.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 먼저 기다리시는 경우가 없는데. 기다리고 계세요? 엄청 기다리셨네. 아, 아니 사모님은 차가 안 밀리는 길이잖아요, 지금. 한 어디지? 분당사이시잖아. 아, 난 김포예요. 이거 좀 가만히 주셔야 돼. 일찍 나왔는데 그러네. 분당이 더 먼 거 아니야? 비슷비슷한데 코스가. 예, 사범님이 여자분이시지만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 네. 아유, 되게.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인상을 너무 쓰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바둑판 이거 여기 한 바퀴 드시고. 여기 또 돌아요? 아니, 지금 그게 네.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어플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사람이랑. 네. 사람 18급이랑 해봤거든요. 네. 제 급수를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계속. 지금 사람이랑 네. AI랑은 차원이 다르던데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여러 업질이라서 네. 네, 다를 업질이고. 수 있어요. 아 근데 아, 어제 너무... 시작하셨다면서요? 어제 시작하셨다면서요? 지난주 시작 무슨 지난주 시작이야? 어제 시작하셨잖아요. 카톡 보내가지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좀 겁이 좀 났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AI랑 충분히 연습을 하고 네. 사람이랑 붙자. 아 그런 말. 그리고 어제 붙은 건데. 네. 네 박살이 나셨다. 예, 네, 그. 아니 같은 18급인데 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급수 속인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진짜로 다 이런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제 18급을 네. 두시면은 아 그래요? 그 이제 18급도 당연히 이제 좀 짬밥이 다르고 우리는 이제 시장이니까 있구나, 거기도. 그쵸. 아 그래서 지금 마음이 되게 뭐랄까 네. 좀 슬픈 상태예요.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아. 아니 왜 이건 안 되겠구만. 저기 이거 문제를 가져오셨어야죠. 그거는 이제 거의 필수적인 그 아니, 네. 그것도 네 한번 시작해 보세요. 결론. 3일 시간 3일 주고 문제 이따만 하고 다 풀고. 네. 사람이랑 붙어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아 좀 약간 무리스러운 게 조금은. 저도
없다. 스케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3일 동안. 그쵸, 있으시겠죠. 그건 좀 감안해 네. 주십니다. 왜냐면 아, 그럼요. 예. 마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열정 있으면 감독님들 지금 여기 뭐 가독TV에 지금 국장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정 없으신 거 같은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예? 네? 네. 아무튼 네, 네. 열정은 있습니다. 예. 악재가 겹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핑계가 아니고 책도 갑자기 어려워졌고 그날따라 또 행사가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뭐 칠순 잔치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촬영 날짜가 또 빨리 왔잖아요.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 해올게요. 다음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사활에 대한 큰 틀을 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사활이라는 네. 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사활을 건다. 그쵸. 그 사활인 거죠. 그 사활. 죽고 산다. 네. 나 이런 그러니까, 거에 네. 가는 거야, 바둑이. 너무 좋은 거야. 그쵸. 어.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바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둑이 진행이 돼요. 이 형태는 사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짜여진 거랍니다. 어쨌든 8줄이고 9줄이에요. 네. 끝났어, 집계산 하자 이러면 흙이 지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 안 되겠다. 백집 안에 이제 쳐들어갑니다. 아, 쳐들어가. 네. 아, 여기서 쳐들어갈 수. 여기서 이제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쳐들어갈 때의 조건은 들어가서 안에서 따로 이제 두 집을 내고 완생을 하면은 그만큼의 집을 깰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흙으로 네. 쳐들어갈 테니까 네. 백으로 저를 공격해서 잡으려고 해보세요. 처음엔 우세했던 백의 집을 흙이 깨뜨렸고요. 백은 결국 이만큼의 집 손해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네. 제가 지금 못 막아서 이렇게 된 거죠. 잘 막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까 두셨을 때. 그건 아니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사실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사실은 들어가면 깨지는 집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흙이 아무리 이런 데 들어가도 다 시체가 돼요. 아. 죽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큰 데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 이거죠. 아,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볼 만하고 깨질 집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바둑이 안 끝난 거예요. 그냥 가서 깨시면 돼요. 그게 있구나.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둑이 되진 않겠죠? 이렇게 두다가 바둑이 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막 두다가 평화롭게 가는 거 같다가 여기서 흙이 이렇게 가면 계속 질 것 같으니까 여기 젖혀버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백이 하추 네가 여기를 지금 젖혀? 네가 약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다 끊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혈전.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젖혔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두는 게 왜 끊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려면 한 수를 더 둬야지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연결인 건가요? 그렇죠.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건 연결이 아니에요. 대각선은 연결이 아니구나. 그렇죠. 대각선 연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오목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릴 때 배우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몇십 년을 알고 있던 개념인데 이제 바둑을 딱 처음 접했으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목에서는 또 이게 대각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개념을 깨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연결과 끊음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한 75 정도? 저번 시간 김만수 이정은 커플도 3주차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붙지 않고 서로 한 칸을 떨어뜨려요. 네. 근데 한 칸이 이렇게 한 칸 될 수도 있고 요것도 이제 날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칸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뭐가 뭐 유리하고 이런 것도 그런 있어요? 그런 거는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바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한 칸이 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상대 돌에 붙지도 않고 내 돌도 이렇게 두지 않아요. 이제 굳이 네. 상대가 못 두니까. 네, 그래서 서로 한 칸으로 이렇게 두는데요. 가령 자기를 막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가보세요. 네, 나가고 이제 상대가 이제 지켰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공격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 공격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팩도 빠져나가니까 집이 생기면서 빠져나가서 돌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뭐 안 뛰어나갔다, 딴 데 뒀다. 그럼 요걸 공격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 여기다. 네. 근데 이것도 한 칸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가는 길이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잡혔다라고 해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네. 그죠. 누가 가르쳤지? 기가 막히죠. 한숨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아니 근데 이거 뭐 나보고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한다 하라며 이거 뭐 다 맡겨놓고 지금 뭐 좀 뭐라 할까 이게 방송적으로 재밌는 거 있어야 되잖아. 어떡해. 잠깐 따로 얘기하시면 잠깐만. 일을 어쩌나요? 호랑이 만수 선생님이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정은 씨. 센 언니 포스가 다 사라져버렸네요. 어떡해요. 계속 어떡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 다시 해봐야겠다. 근데 분위기 너무 험악하니까 그냥 어떡하지? 그 생각만 계속 어떡하지? 그랬어요. 호랑이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 뭐... 아, 나 진짜 울 것 같아. 어떡해.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정은 씨. 아, 저 진짜 지금... 아, 어떡해. 뭐예요, 이게. 아, 나 진짜 나 되게 지금 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은 씨 생일 축하해요. 황당했죠. 이러려고 나한테 이랬나.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 분명히 아까 나갈 때는 진짜 완전 이렇게 딱 되셔가지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눈이 이렇게 반달이 돼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나는 지금 이 불 꺼지면 어떡하나 지금 이러고 오고 있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그럼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오호!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해볼까요? 울타리가 완벽한 상대의 집인 경우에도 침입은 가능합니다. 단, 독립된 두 집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두 집을 낼 수 없다면 침입은 무의미하겠죠? 김만수의 한 칸 핵맛법, 상대의 돌에 바짝 붙여가지 않고 한 칸 떼어놓는 건데요. 활로를 줄이지 않아도 상대의 돌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이젠 아시겠죠?다시 조현우 최고 커플의 수업입니다. 기보. 네. 18급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최국 씨 친구들. 네. 까고. 그리고 날일자로 걸쳐간 거예요. 상대방 귀에. 네가 집 짓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나 이제 걸쳐가니까 백이 공격. 공격 들어간 거죠? 붙여서 공격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흑이 또 여기를 또 쳐들어가요. 여기 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서가 없어요. 지금 바둑이 보면은. 18급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원래 이제 붙이면은 젖혀라. 라는 또 그러니까 격언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분명히 젖히려고 그랬어요. 확실하세요? 네. 그러면 젖혔다고 하면 어디 두실 거예요? 백이. 백이요? 네. 다음 안에 두지 않을까? 여기. 네. 이거는 이제 연결. 그러니까 연결. 네. 연결도 나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이렇게 느는 거. 어쨌든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일단은 실리를 탐하느라고 삼삼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백이 막았네요. 백이 얘랑 연결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면서 여기다 실리를 차지하는 거야. 흑이. 그러니까 이제 백이 여기를 끼운다 그러는데 끼우면서 얘네를 이제 연결을 못하게끔 하는 건데 흑이 침착하게 아 거기다 쳤네. 네. 아 여기다 치는 이유는 저 같으면 여기다 아, 거기다 되면 이제 호구되시는 네,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잡히면 딱 그러니까, 냄붕되고 네. 여기를 하니까 아, 거기다가. 연결해야겠죠? 네. 백은? 네. 연결하니까 흑이 여기를 또 호구를 이렇게 쳐요. 오늘 좀 잘 두는 18급인 것 같은데? 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거 호구를 친 이유는 뭘까요? 또 탄탄하게 자기 집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유도 있고 만약에 안 뒀어요. 딴 데 뒀어 내가. 뭐 이런 데 뒀어. 네. 그러면은 이제 백이 네. 여기를 아, 그냥 그렇지. 아 단수 치니까 끊어버려요. 또 얘가 단수잖아요. 네. 그럼 흑은 또 나가겠지. 그렇죠. 살리려고. 네. 그러면은 얘를 잡는 척 하다가 사실은 난 얘를 노리고 있어. 여길 끊어요. 네. 오. 그럼 얘는 지금 이미 죽었죠. 죽은 거네요. 도망을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로 단수예요. 네. 서로 단수 됐어요. 그럼 백 차례잖아요. 네. 백이 먼저 잡아요. 네. 아. 그럼 요게 이제 요석이어가지고 요거를 잡는 순간에 네. 백은 모두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럼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할로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무조건 잡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팔로가 하나밖에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잘 보세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모양이 단수죠. 네. 도망가요. 네. 그럼 백이 막 이런 식으로 공격 오면은 계속 도망갈 수 있죠. 네, 도망갈 수 여기는 이제 도망갈 데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일선이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수를 칠 때 일선 쪽으로 몰으라 그러거든요. 상대방 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선 쪽으로 몰면은 잡힐 가능성이 큰 거네. 그렇죠. 네, 단수 그러니까 활로가 하나일 때.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약점들을 다 보고서 여기를 지킨 거예요, 호구로. 그래서 지킨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요. 네. 이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싹 늘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흑은 이만큼의 실리를 차지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은 외세를 차지한 거예요. 여기? 외세. 여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실 몇 집이 그렇죠.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요거는 완벽한 어떤 거고. 확정가. 이거는 잠재력. 네. 그러네. 백이 여기 쳐들어오려고 해요. 네. 그럼 흑은 어떻게 놓아야 될까 여기서? 못 오게 막아야 되는데. 네. 내 집을. 여기 막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젖혀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젖히면서 막고.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무리수. 이게 무리수인 거예요? 왜 무리수일까요 이거는? 백이? 아, 여기다 두면? 그렇죠. 두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왜 그 앞날을 왜 못 내다볼까? 근데 이렇게 솔직히 진짜 많이 잡히셔야 네. 바둑이 늘고 아, 그런 거예요? 많이 돌이 잡힐수록 느는 거예요. 느는 네. 많이 죽어 보셔야 돌이 이제 늘고. 죽어야 사는 거군요, 바둑은. 그렇죠. 수일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7급 무조건 간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눈물 쏙 뺀 생일 파티 후 만수 선생님은 삼연성 포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하고 일본은 이걸 별이라 그래요. 별성자를 써갖고 삼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석이 가장 집짓기도 편하고 공격력이 가장 세요. 아 이게 왜 세지? 이게 뭔가 여기 귀랑 한쪽 변이랑 귀를 다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 간격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간격은 여기 들어왔을 때 백이 한 번에 못 사니까 공격성이 제일 강해요. 그러면 상대가 못 놓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흑은 네. 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 흑으로 둔 사람은. 흑은 자기 모양만 넓히면 되고 백은 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지니까. 왜요? 똑같이 해볼게요. 왜 백은 지지? 아 따라가는 그러면, 입장이 되는 건가? 네. 그러면 두고 네. 그러면은 여기 위치가 흑은 이렇게 집이 없는데 네. 백은 여기 없어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때문에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포석은 어떤 포석을 하든 간에 백은 항상 흑이 두는 데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 네. 똑같이 두면 지니까. 근데 저는 왜 맨날 질까요? 흑인데. 잡으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초반은 원래 100이 항상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원래가. 불리한데 저는 항상 50집 이상씩 지더라고요. 그거는 네, 50집이면 진짜 얼마야. 50집이면 많이 짓죠? 엄청 지는 거죠. 사면성 보석은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보석인데 집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돌을 잡는 데 최적화되는 보석이어서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승률이 굉장히 높은 보석입니다. 기적의 키포인트, 돌 세 개가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이 포석이 바로 사면성입니다. 사면성은 성공률이 높은 공격형 포석이라는 만수 선생님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드디어 4주차 수업에 돌입한 초짜들. 공개 수업에 참여한 정은 씨는 수준 높은 언니들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총정리에 들어갔고요. 이에 질세라 연우 선생님도 필살기를 마구마구 공개하는데요. 12주의 기적,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손칸으로 두는 게 변에서부터 맞고 그다음에 중앙으로 맞고 빵따냄으로 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포위에서 잡는다. 입으로 거친 언사가 나왔다. 10%, 네. 10%. 아, 사실은 10%. 앞으로 더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그래, 한 제가 봤을 때 한 7주, 8주 가면 은 욕 나와요, 진짜로. 네. 기고 저기 수업하실 때 보셨잖아요, 다 보면서. 네. 얘 왜 이렇게 주는 참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자꾸 주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방금 카메라 없을 때는 어떻겠냐 이거죠.